곤충의 시체에서 버섯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8월 18일 죽은 파리의 몸에서 자라난 버섯의 사진이 영국의 비영리 거대 출판사인 BMC에서 올해의 최고 과학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작품은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의 진화생물학자인 가르시아 로아가 페루의 아마존 우림에서 촬영한 생태 사진인데요. 사진 속 버섯처럼 귀뚜라미, 나방, 노린재, 파리 등 곤충의 사체의 특이한 곰팡이 종류의 포자가 발효되어 저실체를 형성한 것을 동충하초라 합니다. 이 동충하초는 곤충의 사체를 영양분으로 하여 버섯으로 자라나는데요. 곤충의 내장을 양분 삼아 겨울을 나고 여름이 되면 버섯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곤충이고 여름엔 야초가 된다는 동충하초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겨울을 나고 나면 곤충의 내장은 사라지고 버섯과 같은 성분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언스 플러스 채널을 참고해주세요.